이제 무기 과산화물인데 종류로는 과산화 칼륨입니다.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이고요. 또 다른 종류로는 과산화 나트륨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과산화 리튬도 원래는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인 일류 맞습니다. 책에는 따로 안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예 보세요. 과산화 마그네슘의 경우에는 분명히 탄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의 과산화물이니까 무기 과산화물은 맞지만 마그네슘은 원소 주기율표에서 첫 번째 줄에 있는 알칼리 금속이 아니라 두 번째 줄에 있는 알칼리 토금속에 해당하는 금속이라서 과산화 칼륨이나 과산화 트륨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과산화 칼륨 보세요. 무색이라고만 외우시고요. 오렌지색은 일단 빼세요. 그냥 묻혀가겠습니다. 무색입니다. 다음에 물과 반응했을 때뭐 나옵니까? 산소 나오죠. 지금까지 봤던 이런 과염소산 염류들은 열을 가했을 때만 산소를 발생하지, 물은 산소를 발생하지 않, 물은 융화성이 없습니다. 물에는 그냥 잘 녹아버리니까 위험하지 않고요. 대신 과산화 칼륨, 과산화 나트륨, 얘들은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이라 물이 위험한데 그 이유가 물과 반응했을 때 산소를 발생해서 다른 가연물을 태우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일류 위험물들은 물로 냉각 소화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얘들은 마른 모래 등으로 질식 소화한다고 했습니다. 자, 화학 반응식이 있는데 네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먼저 물과의 반응식. 얘가 물과 만나면 산소가 발생해서 위험하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반응 원리를 가지고 있을까? K2O2를 물과 반응을 시킵니다. 그러면 기초과학 시간에 칼륨은 금속입니다. 금속은 물을 만나게 되면 물이 가진 수소를 항상 밀어낸다 그랬죠. 그리고 남아있는 OH를 가져간다. 따라서 수산화 칼륨이 만들어진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당합니다. H 밀려났고, 다음에 산소도 여기에 남아있는데, 과연 어떨까? 이건 우리가 방금 여기서 물과 반응 시 산소 나온다는 걸 외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산소만 나옵니다. 여기 수소는 여기에 묻혀버립니다. 그러면, 칼륨 몇 개입니까? 두 개. 모호수 맞춥니다. 칼륨 두 개. 수소 두 개죠. 여기에 두 개로 만들어져서 수소는 개수가 맞아떨어집니다. 산소의 개수 두개 더하기 한 개는 세 개인데 여기에 두 개, 여기에 두개 있으니까 3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두 개랑 이걸 1로 만들어줘야 돼서 0.5를 곱하면 되겠죠. 이게 바로 물과의 반응식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는 열분의 반응식. 열분의 반응식은 이 자체가 분해를 하는 거잖아요. 일류 위험물이니까 열을 가하면 산소 나와야 되겠죠. 역시 산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과산화 칼륨이다 보니까 산화 칼륨이 정상적인 물질이었다는 얘기죠. 여기가 과산화되어 있던 걸 산소를 뺐습니다. 칼륨 두 개, 칼륨 두 개. 산소는 두 개고, 여기는 세 개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면 얘도 0.5 곱해서 한 개로 만들어줘야지만 1 더하기 1은 2가 되겠죠. 이것이 바로 분해 반응식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반응식을 살펴봅니다. 자, 이건 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네요. 자, 이것은 K2O2가 CO2와 반응을 해도 역시 인류니까 산소가 나옵니다. 우리 제1종 분말 소화약제 혹은 제2종 분말 소화약제의 경우에 1종은 탄산수소나트륨이 분해를 하면 Na2CO3라고 하는 탄산나트륨 남았습니다. 여기도 칼륨이 탄산가스를 만났으니까 K2CO3가 탄산칼륨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온다? 산소가 만들어집니다. 역시 인류비염물이라는 증명하고 있는 거죠. 칼륨 2개, 여기도 2개, 탄소 1개, 여기도 1개, 산소는 4개인데 여기에 3개 있고 0.5로 만들어줘야지만 4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제 리얼이 예외입니다. 자, 리얼에 초산과의 반응식, 염산이든 초산이든 질산이든 간에 산과 만났을 때는 과연 어떻게 될까? 자, 이게 얘들과는 좀 다른 결과이기 때문에 눈을 조금만 더 크게 뜨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K2O2가 초산, 다른 말로 아세트산입니다. 화학식은 CH3COOH인데 칼륨은 이번에는 물이 아니라 희한하게 들어왔죠. 하지만 오로지 칼륨 목적은 딴 거였고요. 수소 H 어딨노? 요놈 제일 뒤에 있죠. 얘를 밀어내버립니다. 그래서 CH3COO 뒤에 있던 H를 밀고 그 자리에 칼륨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름은 초산 칼륨 또는 아세트산 칼륨 이렇게 부르거든요. 다음에 수소 밀렸습니다. 칼륨은 산소를 버리고 얘한테 붙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건 O와 H죠. 이때는 물이 아니라 제6류 위험물인 과산화 수소 발생합니다. 이건 별도로 암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칼륨 두 개입니다. 여기에 칼륨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서 두 개로 만들어주면 CH3COO가 통째로 두 개 되면서 여기에도 앞에 2를 곱해줘야 하겠죠. 산소 두 개입니다. 여기에 산소 두 개고요. 수소는 요거 두 개네요. 여기도 두 개입니다. 나머지는 다 개수가 맞아진 거죠. 이게 바로 초산과의 반응식이다. 정리할게요. 물과의 반응으로 뭐 나오더라? 산소. 열 분해하면 산소. CO2 만났을 때도 산소입니다. 초산 만나면 과산화 수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